이건 괜찮은데. 이건 괜찮은데. 아 이거. 이거 윤발이 형님이 드시는 거니까. 이게 바리 형 세트. 근데 이게 바리 형 세트에 있는 거라. 근데 이게 바리 형 세트. 바리 형 세트. 자 우리 섭삼바리. 조서바리. 조서바리. 유재바리가 함께하는 윤발이 세트. 윤발이. 맛있다 형. 맛있다 형. 오빠 면 안 되네. 근데 다들 윤발형 세트 윤발형 세트 중에 면을 왜 안 먹어? 소바리 소바리 버튼 윤발형이 드신다니까 한번 와 면이 안 들어간다 진짜 입에서 면이 습기를 거부해요 윤발형님이 내가 그런 얘기 있어요 여기서 아침을 드셨다는 거는 오늘 일이 없는 일이 없는 거다. 아, 그래. 일이 없는 날만 아침을 드신대. 그럼 여기서 오늘 계속 돌아다니시겠네요. 그러면 엄청 돌아다니. 잠깐만 사장님한테 물어볼까? 어디 가시냐고? 다음에 어디? 그래. 혹시 윤발 형이 보통 여기 오시면 그 다음 어디로 가시? 점심 뭐 이런 거 안 드세요? 밀크티 집이 있대. 네. 지금 사장님이 네. 저희 왔다는 소식을 주윤발 친구분에게 전달하셔서 주윤발 씨가 어디인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달래요. 아 진짜요? 오. 친구분을 아시는 거야? 주윤발 씨 친구분을? 진짜 만나나 봐요 오빠 오늘. 와, 나 진짜 만나면 나 지금 꿈을 이룬 거야 나 지금. 근데 오빠 알 수 있지 내가 재석이 오빠 어디.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발견한 건데 윤발이 형의 명언들이 있는 이제 기사예요. 근데 이제 어떤 명언? 석진 오빠랑 너무 달라서 왜? 아, 기사의 어떤 내용들 중에 옷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입는 게 아니다. 나에게 보여주려고 입는 게 아니다. 내가 편하면 그걸 충분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석진이 오빠 생각이 석진이 형은 안 갔어. 나 좀 불편해도 좀 멋있는 백바지. 일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백바지. 그리고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석진이 형 100% 내 돈이다. 석진이 오빠는 되게 원산 욕심 있으잖아. 근데 윤발이 형님은 내 꿈은 행복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야 정말 오빠랑 그렇긴 하다. 오빠랑 완전 상관돼. 아 진짜 윤발이 형은 대단하다 정말. 멋있죠? 멋있다 진짜 멋있다. 명언이 있어요.